언니, 언니는 MBTI가 어떻게 돼요? 나 MBTI? 몰라. 저번에 누가 해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도 안 맞던데? 놀랍지만 I가 나왔어. 난 놀랍지만 혈액형도 A형이야. B형 아니야. 안 맞아. 그나저나 다시 재테크 공부를 한 해 만에 하고 있는 판국에 더가 네가 지금 MBTI 지금 타령하게 생겼냐고. 근데 부자가 되지 못하는 유형에도 네 가지가 있다는 걸 아니? 지금 MBTI가 문제가 아니야. 나는 과연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유형의 네 가지에 속하는 사람인지, 속한다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오늘 이런 얘기들을 좀 재밌게 해보자꾸나? 부자가 되지 못한 첫 번째 유형. 그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 좌우지당 간에 대출이 많은 경우, 실질적으로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야, 빚 갚느라고. 그러면 당연히 부자가 될 수가 없겠지. 첫 걸음부터 떼질 못하잖아. 대출이 많은 경우 그럼 어떻게 해요? 전 죽을 때까지 부자가 되지 못하나요? 아니, 그렇지 않지. 대출부터 먼저 갚고 종잣돈 모으고 공부해서 투자하고 부자 될 수 있어. 대출 먼저 갚는 거를 이제 고민하다 보면 시도 하는 질문이 있어요. 언니, 그러면 대출 먼저 갚나요? 아니면 종잣돈부터 모으나요? 이거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 것 같다. 다시 얘기를 해주자면 심플하게 생각해. 대출이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냐 없냐로 구분 지으면 돼. 대출이자가 4%야? 근데 내가 어딘가에 투자해서 뭐 6%, 7% 수익 낼 수 있어. 그러면 투자해야 되겠지. 근데 반대로 대출이자가 4%인데 나는 할 수 있는 것은 3%짜리 적금밖에 없네요, 언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부터 갚아야 되겠지. 사실 대출은 각가지 사연이 진짜 많다. 눈물 콧물 막 동생이, 친동생 놈이 막 사기를 쳐가지고 온 가족한테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진짜 많아. 나의 잘못이 아니고 대출이 막 너무 많이 생겨서 힘들어.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서울시는 금융복지센터라는 게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출 상담을 도와주시는 국가의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잖니. 그러면 개인회생이라든지 고금리의 대출을 쓰고 계신데 이거를 중금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주신다고 해. 그래서 정말 심각한 빚 때문에 힘든 우리 덕이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거 이외에 뭐 학자금 대출이라던가 너무 심각하지 않는 대출인 경우에는 그냥 성실하게 잘 갚아가면 되고, 요거 예외사항이 좀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내가 집을 샀어 더가. 보통은 정말 짧아야 15년, 길면 한 30년 동안 우리가 빚을 나눠서 갚게 돼 있잖니. 그럼 이거를 막 덮어놓고 3년 만에 내가 집 담보로 한 주택 담보 대출 내가 쫑을 내겠다, 이렇게 할 일이니? 그럴 일은 아니지. 하지만 그거 언니 빚이라도 안 갚으면 다 갖다 쓰니까요. 이런 애들은 갚아. 하지만 내가 정상적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좀 시간을 끌면서 가도 괜찮은 대출들이고, 그 이외의 대출들은 어떻게 판단해라. 대출 이자 이상으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해서 대출 이자 이상 못 번다? 그러면 대출부터 먼저 갚는 게 더 유리한 방법이겠지? 두 번째 유형. 빠밤. 이런 효과음 같은 거 좀 넣어주나? 뭐 어찌됐든 두 번째 유형은 대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소득 자체가 워낙 적어요. 지방에서 서울로 혹은 수도권으로 올라왔다 보니 자취를 해야 되고 월세 나가고 생활비 쓰고, 그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막 갖다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소득이 너무 작아가지고 재테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자, 이런 경우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너가? 몸값을 올려서 이직을 하던가 부업이라도 해야지. 할 수 있으면 해야지.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이런 거 엄청 많이 해가지고 요즘은 엔잠러 뭐 이런 거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 그래서 이런 관계된 것들은 우리 요즘 것들의 돈 버는 방법, 엔잠러 앤드류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 그래, 그거 여기 언니가 링크 걸어줄 테니까 다시 보기를 한번 봐봐. 그래서 소득을 늘리고 부업을 하고 뭐 이런 방법으로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 거지. 저는 소득이 너무 작은데 회사에서 야근도 너무 시키고 부업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직해야지. 다른 회사로 내가 몸값을 올려서 이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던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돼. 언니, 근데 알죠. 머리로는 알지만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고 싶진 않은 걸로. 아, 그럼 넌 그냥 그렇게 살아. 그래서 부자가 못 되는 거야. 그냥 본인의 선택이야. 그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업하고 정말 시간이 없다면 이 회사 말고 다른 곳으로 몸값 올려서 이직을 할 수 있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겠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세 번째 유형. 빠밤. 이 세 번째 유형이 진짜 거의 대부분일 거다. 멀쩡한 직장에 그냥 남들처럼 평범한 월급을 받아요. 근데 돈이 없어. 왜 없기는 네가 다 갖다 써서 없는 거야. 어?
난 쓰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언니. 뭐 이런 애들 있잖니. 오늘 들어온 돈을 내일에 내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싹 다 써버리는 애들이 있어. 아끼고 모아야 투자할 만한 뭐 어떤 돈이 생길 거 아니오. 매달 벌어서 그 돈 다 쓰는데 뭔 돈으로 투자하냐고. 그럼 또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평생 모아도 집 한 채 못 사는 거, 나이 들어서 잘 사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오늘의 나의 행복이 중요한 거지. 오늘의 나에게 전 투자하겠어요. 열로라 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 정신 차려야 돼. 욜로 욜로 하다가 진짜 골로 간다. 나이 들어봐라.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버는 돈은 끊기게 되어 있어. 소득이 끊기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버는 돈 중에 일부는 모아서 미래의 나를 위해서 저축을 해놔야 되는 건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요. 그래요 언니. 뭐 말은 그런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 의지 박약이라. 그래, 의지가 박약하다면 언니가 뭘 하라 그랬니? 통장을 나누라고 그랬지. 생활비 통장을 따로 쓰고 카드 쓰지 말고 생활비 통장에다가 체크카드를 연결해서 지출을 조절해야지 카드 한도까지 그냥 그어도 느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긋는 거지. 우리에겐 카드와 용기가 있으니까. 그럴 때만 용기가 있어요 또. 응? 그래서 요 친구들은 무조건 짠테크 해야 돼. 안 써도 되는데 생각 없이 계속 반복해서 어떤 특정한 곳에서 무엇인가를 사고 있을까? 왜 그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집을 정리하는 거야. 내 방을 정리하다 보면 내 심리 상태를 스스로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다. 제일 쉬운 거는 사실 현관 정리다. 신발장 정리? 신발장 먼저 딱 정리를 해봐봐. 하얀 운동화가 몇 컬러가 있는지 한번 봐라. 왜 내가 똑같은 거를 이렇게 반복해서 사고 있지? 그리고 옷장 정리를 하면 내가 왜 택도 안 뗀 이 옷을 사가지고 걸어놨을까? 내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샀을까? 그리고 지하철에 내려가지고 집까지 가는 그 마의 구간! 우리는 빨간 글자만 보면 미치잖아. 세일이라고 써있는 거. 내가 일단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 뭐라도 하나 사오지 않으면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 그래서 들어가고 뭔가를 그렇게 샀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갖다 놓으면 어떡해? 예쁜 쓰레기가 되지. 그러니 이거 먼저 정리해. 내 심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내가 이렇게 샀을까라고 좀 반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지출 정리야. 언니, 아유 카드 회사 애들이 나보다 훨씬 똑똑한데 알아서 빼가겠지. 뭐 틀리게 빼가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도 내가 어떤 항목에 월에 얼마씩 쓰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오. 물론 이것을 직면했을 때 내가 몹시 심리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 카드 내가 세 달 동안 쓴 거 쭉 한번 뽑아봐봐. 그러면 반복해서 나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자주 가지? 나 왜 이렇게 여기서 돈을 계속 쓰고 있지? 하는 방앗간이 분명 있어. 누구나 있다. 그걸 찾아. 그러면 내가 요거를 써요 마요 리스트를 좀 적어서 생각 없이 막 쓰고 있는 거 요거를 줄이라는 거지 꼭 써야 되는 거를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오. 이렇게 바꿔야 얘들아 뭐라도 모아서 재테크를 할 거 아니오. 아니 무슨 돈이 모여야지 그거를 굴려갖고 부자가 되지. 벌어갖고 다 갖다 쓰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겠다는 거요. 잔소리는 여기까지. 대망의 네 번째 유형 마지막은 바로 과도한 자신감을 가진 친구들이야. 이런 사람들 있다? 나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봤어. 나 코로나 때 주식해가지고 돈 엄청 벌었잖아. 난 주식이 기재야. 영재 났어. 내가 짧은 시간에 뭔가 성공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복될 거라는 보장은 없단 말이지. 근데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영원히 나는 계속해서 수익을 잘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도한 자신감은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로 조심해야 될 요소야. 그래서 어떤 전문가의 말이 물론 100%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라는 얘기들을 그래도 귀를 열고 좀 들어야 되는데 전혀 무시하고 남의 얘기 귀 닫고 안 듣고 나만 맞아 경주마처럼 이렇게 하고 가면 이런 사람들도 사실 부자가 되지 못해. 돈이라는 것이 크길 원한다면 본인의 그릇도 함께 커야 된다. 언니가 늘 얘기하잖아. 투자할 때는 항상 겸손해야 돼. 내가 뭔가 자신이 있어도 이게 이 수익이 앞으로도 계속 날 거다라는 생각은 하면 안 돼. 앞으로 시장 상황이 바뀌면 이런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좀 참고해서 물론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좀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어야 돼. 이 유형에 속한다면 이제 앞으로 좀 바꿔보자는 거. 바꿀 수 있으면 바꿔봐야지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하지만 뭐 부자 되는 거에 관심 없으면 뭐 그냥 그대로 사는 거지. 하지만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고.
3355 모여서 너는 MBTI 뭐야?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우리 덕이들은 3355 모여가지고 이제 뭐를 해봐야 되겠어? 너 부자 못되는 유형에 속해? 넌 뭔데? 너 1번이야? 4번이야? 3번이야? 우리는 요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좀 바뀔 수 있을까? 요렇게 요렇게 개선을 좀 해보자. 언니가 예전에 왜 돈 덕질을 할 메이트들을 좀 모아보라 그랬잖아. 친구들끼리 뭐 단톡방에서 오늘은 생활비 얼마로 끊어보기 뭐 이런 거를 미션처럼 해보면서 재밌게 요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 MBTI보다 얘 덕이들은 이런 걸 훨씬 재밌어야 되는 거 아니니? 언니는 이런 게 훨씬 재밌던데. 그럼 언니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또 찾아올게. 안녕.